또 쓰게 됐네요. 저쪽 너머에 나무집이 보이죠? 이곳을 줄로 타고 이동하는 것은 인공적인 큰 길을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well, it's two levels. There are two independent structures in three trees. And this is just a little gazebo for hammocks, and we're going to have a dining room table in there so we can have dinner. 꼭 어린 시절 본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나무집 같습니다. 아래층은 주방과 거실이 있고 위층을 침실로 쓴다고 합니다. 집 안에는 간단한 취사 도구가 있어 관광객이 오면 렌트를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집 또한 소박하고 단촐하게 꾸며졌습니다. 이 집에서 명당 자리는 바로 이 변기랍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까이 있는 폭포 소리에 귀가 멀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를 뚫어 지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나무를 괴롭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But it hurts the tree. No. No. It's not unnatural. It's unnatural. Yeah. It destroys the natural nature. No. No, it adapts to nature. So we basically get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Destroying nature would be to come in and cut all the trees and build a house out of concrete like everybody else in the world. I mean, this is a much smaller impact than coming in to clear cut an area. Wow. 저도 건축에 몸담고 있기에 평소에 트리 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나무집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가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때. 나무에 구멍을 이만큼 뚫어가지고 박고 하면은 나무한테 되게 무탈 짓을 하는 거라고. 근데 설명하는 것 치면은 딱따구리 집에 비하면 낫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 정도, 나무가 다시 자생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이라고 하네요. 나무집에 대해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연이 좋아 다가가지만 그 속에 사람이 살기 위해선 자연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고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어떤 게 세상을 위해 더 좋은 생각인지 이제 그 다음으로 발전하고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 사실 사진을 먼저 봤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와보자 해서 왔는데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저는 나무에다가 굳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지하면서 굳이 안 지어도 되는 집들을 짓는 게 아닌가. 근데 와서 되게 감동한 게 어쨌든 저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지 혹은 둘 다 맞는지 둘 다 틀린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직접 다 나무 죽은 나무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 골라서 자르고 가공하고 직접 짊어지고 와서 그냥 긴 세월 동안 짓고 하는 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베테랑 친구. 또 다른 나무집입니다.
집 한가운데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 완성되면 어느 소설가가 들어와 살게 된답니다. 이런 곳에서 글을 쓰면 어떤 소설이 나올까요? 귀엽네. It's moviendo. Yeah, it moves a little bit. Yeah, natural though, the tree has to move. The trees move in nature, so it's natural. Yeah. 이곳에선 회색 빌딩 숲에서 벗어나 푸른 숲속 생활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나무집에서 숲의 아름다움을 느낀 많은 사람들은 숲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한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엔 여전히 떨림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